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요즘 시기에 자주 출몰해서 좀 성가시게 하는 나방파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보시죠. 나방파리는 하트 모양으로 둥글둥글해서 의외로 귀엽다고 죄송합니다. 귀엽지 않죠?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나방파리는 나방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의 천칭이며 주로 오염된 물이나 배수구, 정화조, 하수구 등의 여러 곳에서 서식을 하며 그 안에 들어오는 머리카락, 슬러지, 노폐물, 여러 가지 물때 뭐 다 먹어요. 다 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도 먹는 거 보면 좋은 일도 하네요. 나타난 시기는 4월부터 11월경이며 좀 따뜻할 때 나타나는 것 같죠? 가장집에 조금 귀찮게 한두 마리씩 날아다녀서 조금 귀찮게 하죠. 사람은 성가시게 해요. 근데 커피숍, 뭐 음식점 이런 데 많이 날아다니면 사람 밥 먹는데 막 음식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네, 큰 피해를 주기도 하네요. 문제 있는 곤충이네요. 나방파리는 일반 파리나 뭐 목이나 뭐 이런 애들과는 좀 다르게 뭐 세균이나 병을 옮기고 댕기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충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가 얘네들이 죽고 나서 얘네들 이제 사체가 마르고 그게 마른 것들이 부셔지고 그 가루가 날려서 호흡기에 들어오면 이제 숨을 쉬다가 그죠? 숨을 쉬다가 네, 호흡기 안으로 들어오면 호흡기에 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호흡기 질병도 일으킬 수 있어서 해충으로 볼 수 있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면 해충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해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방파리는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사용하는 방법부터 소개하자면 쌀뜨물 혹은 식초를 부어 주는 방법과 모기 유충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아발론, 아베이트 등의 약재를 사용하거나 가그린과 같은 가그를 뿌려주거나 락스를 뿌려주거나 여러 방법이 있네요. 아, 추가로 세스코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점은 고여있는 물의 상황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매일 사용하는 집에서 샤워도 매일 할 거고 세수도 매일 할 거고 그죠? 싱크대라 그러면 음식도 매일 할 거고 음식을 매일 해서 물을 틀고 설거지하고 뭐를 하다 보면 새로운 물이 기존의 물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약이 타 있거나 뭐 식초가 타 있거나 뭐 어떠한 방법이 타 있던 물들을 밀어내거나 희석하거나 그죠? 희석하거나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열심히 뿌렸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 알을 낳고 얘네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 이것저것 사용한다면 식초는 냄새 때문에 락스는 냄새도 그렇지만 청소할 겸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할 듯할 것 같고요. 약은 인터넷으로 사서 써야 하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라는데 한 번에 많이 사서 택배비를 아껴야 하나? 집에서 몇 마리 안 날아다니는데 그냥 손으로 때려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약은 패스. 쌀뜨물은 내가 밥을 매일 하니까 쌀뜨물을 모아놔서 한 번 정도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와이프한테 시키지 마세요. 뭐 물어보면 와이프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귀찮아지 않을 때만 시키시길. 그럼 여기서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사용해요. 뜨거운 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팔팔팔 끓여서 물을 부어서 해결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은 이 나방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화장실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싱크대에서 나오는지 화장실이라 그러면 화장실 배수구에서 나오는지 세면대에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는 방법은 얘네 유충이 가끔씩 기어 올라와요. 징그럽게 기어 올라와요. 이상한 게 조그만 것들이 지렁이 같은 아주 조그만 것들이 막 기어 생긴다 그러면 유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방파리 유충. 그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방파리 성체가 올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어디서 올라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럴 경우는 구멍이랑 구멍에다가 다 부어주시면 돼요. 뜨거운 물을요. 그러면 방법은 첫 번째 물을 적당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라면 끓여 먹는 냄비에다가 가득 채워서 물을 끓여요. 두 번째 물이 뽀글뽀글 끓어서 올라오면 이 다 끓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스레인지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온 위치 구멍에다가 배수구에다가 끓은 물을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보통 이렇게 물을 뿌려놓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 나방파리가 안 나와요. 나방파리가 안 나오고 2주 뒤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한 번씩 더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애들 안 나오겠죠? 요즘 시기에만 그래요. 겨울철에는 안 나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아! 그런데 이 뜨거운 물에 단점이 하나 있대요. 이게 조금 집이 노후화돼서 배수구도 노후화된 거죠. 네, 하수 간, 물 흘러나간 간이 노후화돼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러는데 싱크대 그 고무 그 호스도 녹지 않는데 그게 녹는다는 건 조금 거시기 한데 네,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집이 조금 많이 노후돼서 거의 이제 막 사가가지고 거의 망가지기 직전이라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 부셔지기 직전인데 뜨거운 물 때문에 부셔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아, 집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 붙이지 마십시오. 아, 추가로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는 거. 지금 날라댕기는 성충은 어떻게 없애야 되냐? 그죠? 성충도 없애야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선 여러분들 이 나방파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겠죠? 보통 알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에서 부화돼서 충이 돼요. 유충이 돼서 보통 9일에서 15일 정도까지 살다가 또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돼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성충이 돼요. 이렇게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는데 이 성충들이 보통 보통 약 한 20일 정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물이 없으면 다른 곤충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미럼 야채 안 줘서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귀뚜라미 야채 안 줘서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네, 수분이 없으면 애들이 며칠 못 살고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날아다닙니다. 어느 순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잡아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잡아야겠죠? 네, 귀찮은 거 계속 날아다니면 잡으십시오. 이 성충의 이 나방파리의 성충의 약점은 교면상지에 날개가 닿으면 녹아들어서 날지를 못해요. 그럼 날지 못하면 어떡해요? 땅에 떨어지면 또 죽겠죠? 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샴푸를 물을 섞어요. 그냥 대충 섞어요. 대충만 섞어도 돼요. 그리고 분무기로 칙칙칙칙 보이는데 벽에 매달려 있죠? 뿌리시면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은 땅바닥에서 굴러댕길 겁니다. 그때 휴지로 치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물총으로 샤워할 때 물총으로 나방파리를 맞추는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애기들이 물총 가지고 논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 타서 샴푸 타서 해주세요. 그래서 뿌려서 잡아라. 마지막으로 성체를 잡겠다고 에프킬라 뿌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집에 타란툴라 안 키우신 분들은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타란툴라 키우신 분들은 에프킬라 뿌리시면 타란툴라 한테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 잘못 뿌려가지고 타란툴라가 죽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에프킬라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모기 여름철이에요. 이제 모기가 막 날아다닐 거고 모기가 물어요. 무는데 여러분들 뭐 에프킬라도 못 뿌려 홈매트도 안 해 뭐 이것도 하지 마시고 모기 막 떼껴도 타란툴라가 소중하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홈매트 틀어주셔도 됩니다. 홈매트는 에프킬라와 조금 달라요. 성질이요. 그래서 타란툴라한테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매트 정도 따로 방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따로 방이 없다 같이 산다 그러면 홈매트 틀어서 모기한테 물리지 않고 올여름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